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5 수능 완성 지구과학 1, 11강 별의 물리량과 분류, 꼭 기억해야 될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광도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광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 공식을 알고 있으면 풀기 쉬운 경우가 있는데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은 5로고 할 빼기 5라는 공식도 기억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두 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5등급은 2.5의 5승 100배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HR도가 되겠는데요. HR도에서 주계열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양은 G2이고 5800K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4.8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태양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가면 다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작아지는 건 밝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급은 작아지겠고요. 그리고 수명은 짧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X축이라고 하는 건 OBAF GKM이겠고요. 왼쪽은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겠습니다. 특별히 A0는 만 켈빈이 되겠고요. 흰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색지수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온도가 높다 파란색, 그리고 색지수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그리고 색지수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흡수선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A0는 만 켈빈 흰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소 가장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O분광형에서는 헬륨이 흡수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칼슘이 흡수선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 완성 11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